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서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묻은 군복의 의미. 예,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핵심이고 지금도 이 피 묻은 군복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25를 지금 자라난 세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6.25를 물으면 그게 뭐지? 라고 묻는 어린이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오히려 6.25는 북침이, 그러니까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설 학원의 이 강사는 이 6.25 전쟁 관련해서 미국이 기획한 전쟁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학생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귀가 잘 노릇이다. 자, 과거에 전쟁을 잊은 민족은 그 다음에 전쟁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이야기를 하면은 전쟁을 기억해야 되고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계속해서 평화만 외쳤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평화 이야기를 하다가 그야말로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완성하는 시간을 만들어줘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바로 그 북한 체제를 지금 체계를 이렇게 용인하게 해주고 북한 체제에 이바지한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에 대한 심판을 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SNS 공식 계정에 이같이 밝히고 73년 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서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간에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해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하거나 실종하거나 부상 등의 피해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수호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말 중에 이게 키워드가 바로 피 묻은 군복이다. 피 묻은 군복. 자, 그러니까 이 군복이 폼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이재명은 군부대에 가서 폼으로 군복을 입었다가 지난 23일에 입었다가 그게 이제 최원일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군복은 사진 찍으려고 입는 옷이 아니다. 그걸 입을 때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피 묻은 군복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6.25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고 근자에는 이 천안함 폭침위에 46명의 순국 잔병들도 피 묻은 군복입니다. 자,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을 했지만, 자, 저들이, 서해 쪽에 서해 대전을 교전을 했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우리 쪽에 포를 쏘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 피를 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많은 장병들이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은 뭐 이게 북한에 의해서 해방도 아니고 그야말로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침략을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침략 전쟁.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영웅들은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고 그 피의 상흔이 지금도 깊숙하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자, 6.25 관련해서 이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참혹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고 80%가 넘는 국토가 초토화됐다. 자, 국군 사망자 이 137,899명, 실종과 포로가 32,838명, 부상이 45만 명이었습니다. 유엔군은 사망자가 4만 670명이고 실종과 포로가 9,931명입니다. 부상이 10만 4,820명이었습니다. 자, 북한군 사망이 50만 8,797명입니다. 실종과 포로가 9만 8,599명이었습니다. 중공군 사망이 14만 8,600명이고 실종과 포로가 2만 5,600명입니다. 부상자가 79만 8,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의 전쟁과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바로 이게 북한의 김일성이고 그 후손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저들의 도발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25 전쟁은 20세기 미국이 수행했던 9개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하고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규모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의 3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차 대전이 큰 전쟁이었지만 무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 더 큰 전쟁, 막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규모였고 공산주의를 막아낸 전쟁이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이 위대한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허와 극도의 가난 속에서, 그런데 그거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한 땅에서 지금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을 이룩했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항상 북한의 도발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도발에 폐허가 됐던 데서 우리가 이룩했던 이 번영, 성장, 발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이건 피 묻은 군복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된다. 피 묻은 군복.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군복은 영광스러운 옷이 아니라 그게 바로 피를 흘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지키다가 공동체를 지키다가 자신을 던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옷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6.25 전쟁에서 SNS에서 자, 병 사이에 그대 이름은 하는 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가 SNS에 올려온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미정님이 올린 글로 보이는데 현미정님이 지은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일까 목에는 군번도 없었다. 뽀얀 얼굴, 솜털이 채 벗겨지지도 않은 해맑은 얼굴. 총탄이 비팔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어린 소녀는 두렵고 무서워서 겁에 질린 채 울 수도 없어 총만을 쏘아댔다. 총탄이 휩쓸고 지난 자리에 어린 병사는 군번 대신에 엄마 사진 한 장만을 품고 벌통처럼 구멍난 가슴으로 죽어 있었다. 제 몸에서 콸콸 쏟아져 흐르는 붉은 핏물을 내려다보고 놀란 이 어린 병사는 온몸으로 지 몸을 끌어안는다. 영혼과 육신을 분별치 못하고 아직도 제 몸인 줄 알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린 병사. 그대 이름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DMZ에 가로지르는 철조망 안 한 송이 붉은 꽃이 피었네. 높고 푸른 초립동이 하늘 아래 집. 정다운 부모 형제 눈물로 손 흔들어서 이별하던 애절한 그리움. 그늘진 바위마다 보고픈 마음. 잊기 서려 피고 엄마가 찾아오려나. 오늘도 한 송이 붉은 꽃은 고개를 철조망에 들이우고 엄마를 부르는 듯 바람결에 몸을 흔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를 지키다가 자, 어린 이 소년병도 목숨을 잃었고 형제도 목숨을 잃었고 얼마 전에 형제가 목숨을 잃었다가 그 유해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함께 합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피 묻은 군복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고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피 묻은 군복으로 지켜야 할 나라입니다. 호시탐방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저게 한국의 수도의 서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때 돼서 우왕좌왕 이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항상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걸 기억하는 날이고 그래서 반드시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들을 고립시키고 나중에 통일을 일으켜야 할 대상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